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 번도 불의와는 타협을 하지 않았던 민주투사 김대중.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정치인 김대중.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나라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 신탁통치 IMF 체제를 극복한 대통령 김대중. 햇볕 정책으로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지도자 김대중. 남북 화해와 국내외 인권 신장에 각별한 열정을 보여 지구촌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평화 전도사 김대중. 김대중은 1924년 1월 6일 남도의 섬 하이도에서 태어났다. 작은 섬의 작은 마을 평범한 농부의 차남이었다. 나라도 땅도 빼앗겼지만 바다는 그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상상력과 혼을 일깨워 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 모두가 목포로 옮겨왔다. 1943년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해운 회사에 취직하여 사업가의 길로 나섰다. 해방 이후 그는 사업 기반을 넓히며 지역에서 나름의 명성을 쌓아나갔다. 그러나 청년 실업가 김대중은 돌연 정계로 뛰어들었다.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이승만 정권이 썩었음을 확인한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정치는 숱한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세 번 연속 떨어졌다. 그리고 19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처음 민의원에 뽑혔지만 당선 3일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는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암울했지만 이 시기에 반려자이자 동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 1963년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의 의정 활동은 눈부셨다.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는 의원이었다. 그는 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970년 40대에 김대중은 야당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와 겨루 46%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패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정치 행로는 가시밭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대정적인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그는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1950년엔 공산군에 붙잡혀 총살 직전에 탈출했다. 1971년엔 국회의원 선거 지원 유세 차량을 타고 가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1973년 납치 사건 때는 두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일본 동경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공작 요원들에게 납치될 당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이후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극적으로 구출됐다. 1980년에는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재 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독재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 통일의 길을 선택한 그는 숱한 투옥, 망명, 연금을 당했다. 늘 죽음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1980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아들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김대중. 그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강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13대,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했지만 1997년 김대중은 마침내 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쾌거였다. 그것은 민주 세력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였다. 대통령 김대중은 열정적으로 일했다. 쉴 틈이 주어지지 않았다. 취임 이전에 이미 한국은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에 직면해 있었다. 국가는 텅텅 비어 있었다. 외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그는 노사정 대타협,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금융, 기업, 공공, 노사 4대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그래서 굴욕적인 경제 신탁 통치에서 벗어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보화를 추진하여 세계 선두의 IT 강국을 만드는 등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시대의 세계 인류 경제의 초석을 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도 앞장서고 노동 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 권익의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그리고 지속적인 햇볕 정책을 펼쳤다. 남과 북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신뢰가 쌓여갔다. 끝내 그는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해 12월 김대중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증진, 남북화해협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 세계인의 축복 속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003년 김대중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국민 곁으로 돌아왔다. 돌아보면 아득하지만 들춰보면 격정의 순간들이었다. 험한 산을 넘고 거대한 파도를 헤쳐왔다. 이제 김대중은 다시 하이도의 소년이 되어 바다를 보고 있다. 정의, 평화, 사랑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가 바로 우리 지구촌이기를 그가 믿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